저는 옛날에 어릴 때 꿈은 저희 가정 환경이 조금 더 유복했다면은 음악적으로 좀 가고 싶었어요. 예전에 피아노를 조금 오래 쳤었는데 무대 서기까지 연습하는 과정도 되게 좀 즐거웠고 어머님이 피아노를 시키면서 대회도 많이 내보내주셨는데 한 3등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. 준최고상 받아보면서 아 이게 상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이구나. 그래서 물론 지금 유명한 콩쿨 우승한 그런 사람까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음악이라는 게 듣고 연습하고 뭔가 박자에 대한 그 느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재밌었거든요. 지금은 이제 못 이뤘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은 제가 대학 때 했던 거와 어릴 때 했던 피아노와 기타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못 다 이룬 꿈을 나중에 이룰 생각이고 최근에 그 모 음식점 가니까 나이 드신 분 다섯 분이 재즈밴드 하면서 피아노 치는 모습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머리가 좀 더 하얘지고 나이가 좀 들고 은퇴식이 오면은 저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아마 저는 음악 쪽으로 먼저 좀 생각을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환경이 좀 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의사가 참 보람된데 비슷한 계통으로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불편과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저는 뭐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간호사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저는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맞아서 사회복지사도 참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 인터뷰도 보시면 제가 정치 외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지금 물론 우리 정치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기업은 인류, 경제는 인류, 정치는 사류인데 거의 바닥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그 정치 쪽에 몸을 담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을 펼치고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가면은 그런 국회의원보다는 뭐 어쨌든 나라의 시민들과 국민들에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꿈꿔왔던 게 원래는 회계사 쪽이 좀 많이 한 기업의 그런 가치를 평가하고 그들의 재무관리를 도출해주고 그들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걸 하고 싶었는데 뭐 그 계통 아니면 제가 CEO 쪽을 꿈꾸고 있었죠. 아마 문과 쪽에서 법조인보다는 회계 쪽이나 뭐 세무 쪽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는 음악 쪽으로 좀 꿈을 이루고 싶고 세무나 회계 쪽으로 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또 한번 써보고 싶어요. 제가 정액과 척추 관련 책은 냈었는데 책도 지필하면서 제 나름 못다 이룬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.